안녕하세요, OEPC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조립대행 건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번 조립대행은 그 전에 엔제테스트에서 H6 플로우 RGB 모델 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은 블랙 컨셉으로 고객님이 의뢰해 주신 부품 사양이라서 영상에 남기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컨셉은 엔젯테스트 감성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 컨셉이에요. 크라켄 엘리트 360 RGB 수냉쿨러 상단에 장착을 할 거고요. 하단부는 F140 RGB 듀오예요. 이분은 일부러 듀오를 구매하셨더라고요. 하단부는 링 모양으로 이렇게 LED 나오는 게더 이쁘더라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거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하단부는 140입짜리 두개 요걸 장착할 거고, 후면부는 F120 RGB 코어. 예, 요거는 요거랑 같은 컨셉의 ARGB 있는. 그래서 후면부는 코어를 장착을 할 거예요. CPU는 7800X3D. 게이밍 PC로는 요즘 이제 되게 많이 대세인 것 같아요, 7800X3D가. 그래서 요거 게이밍 컴퓨터를 원하셔서 이렇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이게 로그 스트리스 B650 E보드인데, 로그 감성이 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보드로 구매해 오신 것 같고요. 메모리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5. 이거 6000클럭의 CL36짜리 제품, 32기가, 16짜리 듀얼로 해서 32기가 제품으로 선정하셨고요. 네, 보드랑 맞춰서 그래픽카드를 ASUS 거 일부러 선택하신 것 같아요. 터프 게이밍 3070 Ti 슈퍼. 이제 T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선택해 와셔서 조립을 할 거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슈퍼플라워에서 레덱스 7인데, 이게 850W의 플래티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좋은 등급의 제품인 거고요. 요 구성에서는 많이 좋은 사양인데, 파워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잘 구매하신 것 같아요. 최신 ATX 3.0 지원되는 그런 케이블 지원되는 그런 제품으로 사셔서 호환성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장장치. 저장장치는 윈디꺼 블랙 제품이에요. SM850X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가성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 속도 대비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생각보다 더 저렴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이다라고까지는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일반적인 삼성 거나 하이닉스 제품 대비 같은 속도 제품에서 좀 저렴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조립은 이렇게 구성될 거고, 조립 완료하고 나서 또 간단한 코멘트 할거 있으면 코멘트 하겠습니다.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OEPC. 여기에는 안테나가 들어있을 건데, 어우, 박스가 안 찢어지. 안테나는 와이파이 잡아주는 건가?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안테나 제품들, 와이파이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은 무선 랜카드 기능도 하고, 블루투스 리시버 기능도, 우리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장비들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신호를 잡는 기능 모듈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장치가 연결되는 것처럼 메인보드에도 그 모듈이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거랑 통신하는 요 안테나를 장착을 해야지 서로 통신을 해. 이 안에 모듈만 들어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 안테나를 껴야지만이 블루투스 장비도 연결되는 거고, 와이파이 기능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안쓸 거면은 장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쓸일 생길 거 대비해서 무조건 장착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고,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무조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런 건 되게 이렇게 애매해. 굳이 요거까지 챙겨줘야 되나 아니면은. 넘어가자잉. 이것도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그 댓글 중에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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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를 답변을 잘 거의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단가를 외우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인지 뭐 저건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거의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억했던 제품들조차도 단가 변동이 워낙 심해가지고 아이고 대가리야.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뭐 어느 시점에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뭐? 그 얼마라고요? 시점에선 그 말이 맞는데,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는 그 가격이 틀린 가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아니 가격을 뭐 얼마만 사는데 왜 얼마라 그랬냐, 아니면은 진짜 얼마냐, 지금 가격은 얼마던데 뭐 이렇게 싸게 파냐,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싸냐, 자꾸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는 그래서 거야?
예를 들어 뭐 요거 지금 요렇게 구성하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또 누군가는 물을 텐데 제가 그걸 답변을 안 드릴 거예요. 저희가 가격 산정하는 건 아이고 네 OEPC입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격을 매번 언급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요것도 이제 올리고 나서도 제가 이게 얼마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뭐 케이스에 해줄 얘기 없어요? 특징! 요 박스 꺼낼 때 살짝 걸리던데 잠깐만 이거 한번 꺼내고 요거 요 옆에 요거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요 느낌이 요쪽에서 보면 되게 이색적이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살짝 보면 이색적이고 또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봤더니 요렇게 정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이렇게 약간 사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불호일 이유가 솔직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호는 혼데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각되지 않으니까 아쉬운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아래 140mm짜리 팬이 두 개가 장착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20mm짜리는 안 되고 무조건 140mm짜리 팬만 들어가야 되는 거 쿨러가 들어가고 나면 빌트인 느낌으로 되는 게 약간 특색이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상단부나 여기 후면부는 또 그런 느낌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위도 빌트인 되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빌트인 되는 느낌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그거대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자잉. 하단부 팬 장착할게요. 이거 팬 장착할 때 주의사항이 얘한테 들어있는 요 나사가 엄청 길어요. 길거든요. 근데 요 나사가 아니면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나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촬영 중이지? 그 컨트롤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일단은 H6 Pro RGB 모델에 팬이 달려있는 요 제품에 팬은 코어 팬 3개가 달려있고 구성은 이런 식으로 PWM 팬이 이렇게 장착되는 요 허브 Y젠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ARGB를 또 이렇게 묶어서 ARGB를 젠더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은 PWM 팬은 이제 그대로 당연히 꽂으면 되니까 요거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팬 도는 거는 얘가 팬 도는 거고 ARGB를 컨트롤하는 건 얘인데 얘를 컨트롤할 때 허브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허브들이 이제 막 더 있고 여기 보면 허브도 컨트롤러 또 별도로 이렇게 샀거든요.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런 고민들이 되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엔젤테스트 펜 듀오 펜 안에 들어있는 컨트롤러 포함이 요 컨트롤러거든요. 근데 요 컨트롤러가 ARGB 3개만 들어가요. 하나 둘 3개만 컨트롤러 하나에 3개만 장착되는 요 구조의 컨트롤러라서 컨트롤러 하나당 펜이 3개밖에 안 돼요. ARGB 기준이고 그 다음에 PWM 펜 도는 거는 별도로 따로 연결이고 같은 맥락으로 아까 크라켄 엘리트에 들어있었던 것도 똑같은 컨트롤러예요. 그것도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3개를 크라켄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펜도 3개를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걸로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컨트롤러가 많아지면 어떠한 제약이 있냐면 USB 2.0 포트를 컨트롤러 하나당 써야 되는데 요 포트 2.0 또 써야 되고 케이스에도 또 2.0이 있으면 또 케이스 것도 써야 되고 만약에 다른 컨트롤러 있으면 또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면 USB 포트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USB 포트 2.0 포트는 한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보드들 뭐 세 개 있는 보드들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만 넣어놓고 어느 특정 보드들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포트가 여러 개 있으면 뭐 종류별로 다 꽂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USB 컨트롤러를 여러 개 장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변법 차선책으로 하는 게 이 포트를 합쳐가지고 조인트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영상에서 다루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 네 가닥과 요 네 가닥을 합쳐갖고 한 포트에 다 꽂으면은 이 USB 한 포트에 라인이 위쪽도 라인이고 아래쪽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네 라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합칠 수가 있는데, 포트를 최대한 아껴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조립이 이렇게 용이할 수밖에 없는데, 컨트롤러가 많이 들어가면은 단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요 젠더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들어가다 보니까 엔젤 테스트의 그 캠 프로그램에서 요 컨트롤을 할 때 얘네들은 요걸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엔젤 테스트 캠에서 작동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돼요. 젠더를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래 이 젠더를 쓰지 않고 컨트롤러를 쓰는 게 좋은데, 컨트롤러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폰트가 많은 요런 요 컨트롤러는 6개짜리거든요. 컨트롤러가 엔젤 테스트에서는 별 수 없이 요거를 사서 쓰는 게 조립의 편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도 펜이 총 9개가 되거든요. 상단에 3개, 측면에 3개, 그 다음에 하단부 2개, 그 다음에 후면부 1개, 이렇게 해서 9개가 되다 보니까 컨트롤러 하나 쓴다고 쓰더라도 6개를 한 번에 묶어야지만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 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컨트롤러가 별도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컨트롤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 듀오 펜을,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는 요 펜을 쓰지 않고 펜 낱개짜리 2개짜리를 사도 되는 상황이에요. 요 컨트롤러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는 요 상황이 오히려 이제 의미가 없는, 그 대신 고 돈 플러스 해서 요 컨트롤러를 사야 되는 거죠. 6개짜리.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상황마다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서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는 9개 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하나랑 6개짜리 하나 요렇게 쓸 거예요. 그 요 하나는 남게 되는 거일 거고요. 조립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은 컨트롤러를 또 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같이 엮어서 묶어서 쓰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스냅을 잘 잘할게요. 아이고,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모듈러 케이블만 먼저 빼가지고 먼저 뽑아놓으면 될 것 같아. 쪽 보조전원 이걸 나중에 꽂으려 그러면 빡세서 수냉쿨러 장착하고 선정리 한 다음에 파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가드라인 잡고 나서 이어서 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6개짜리 허브를 사갖고 연결했을 때 이제 여기 하단부 2개랑 후면부 1개 해서 3개 연결했고, 여기 3개는 여기 측면 거 3개 이렇게 연결해서 6개가 ARGB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의 컨트롤러에 USB 2.0 포트가 이렇게 하나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상단 이게는 크라켄 3 포트를 이쪽에다 연결하고 여기 USB 1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USB 한 개, 여기 USB 한 개 이렇게 나온 건데, 플러스 크라켄 자체에도 또 USB 하나가 또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들어가는 거 지금 세 개잖아요? 근데 크라켄 안에 그 LED 제품 안에 보면 이제 이 Y 젠더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요거를 써서 크라켄 거 자체 얘랑 펌프 쪽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 포트로 쓸 수 있는 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긴 또 USB 하나. 그래서 USB의 메인보드 포트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세 개지만 젠더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장착은 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 USB 연결 포트에서 보면 위쪽 포트 네 가닥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아래쪽 포트 네 가닥인 경우 위에가 하나 아래가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가닥이면 하나의 장치가 연결돼요. 근데 이게
다섯 가닥짜리도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통용되는 건 아니고 네 가닥짜리인 경우에 이렇게 둘이 한 포트에서 두 가닥이 되는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이어서 엔젯테스트 제품들은 이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젠더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크라켄커 한 포트 젠더 써서 이렇게 쓸 거고 아래쪽 컨트롤러 하나 추가한 거 이거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 연결이 다 됐으니까 얘네들의 펜도 같이 크라켄 캠 프로그램에서 같이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올 컨트롤이 동시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이제 컨트롤러를 썼느냐 안 썼느냐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어서 선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 난이도는 어땠나요? 조립 난이도? 일단은 해봤던 그런 패턴이라서 그나마 좀 더 손에 익은 사람들한테는 좀 조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아서 일반 사람 기준으로는 되게 좀 상급 난이도라고 보여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중급 뭐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쁘게 잘 조합이 된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이제 링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코어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듀오펜이냐 코어펜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호불호는 달라질 것 같은데 링 방식의 요런 느낌도 충분히 이뻐 보여서 나름의 선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빌트인 느낌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도 링 방식일 때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의 이 코어 펜들의 펜 컨트롤 방식이 돼서 일로 나가는 이런 구조적인 것도 케이스 자체에 좀 그런 게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서 더 상위 라인업의 조립에도 이 케이스를 써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더 뒤쪽에서 선정리할 때 완전히 라인을 이렇게 다 타이 묶는 이런 방식은 안 하고 방향만 잡는 요 케이블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구나를 보여지게끔 하는 게 이제 선정리 컨셉이라서 그거를 빼서 바로 쓸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선들은 타이로 안 묶고 빵끈으로 묶어놔요. 그래서 여유 케이블들을 더 꽂아놓는 데는 그 케이블을 쓸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 외에 그 라인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은 이제 타이를 라인을 잡는데 당겨질 수 있게끔 다 하는 식이에요. 다 이게 보면 다 당겨져요. 얘도 막 보면 당겨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뺄 일 있을 때 타이를 안 자르고도 뺄 수 있는 방법이 되면은 그렇게 선정리를 하는 게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상황에서 AS를 생기면 타이를 안 자르고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정리를 좀 추구하는 편이다. 저의 선정리 방식은 그렇습니다. 오늘 조립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